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거주하고 있고, 지금 원래 사진을 업으로 하다가 이제 영화 쪽도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덫은 이제 새 이제 인물이 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연출한 작품인데요. 조금 이제 보시는 분마다 조금 견해가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인물이 벌어지는 한 사건에 집중해서 좀 해프닝 위주로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덫은 그 미스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연 호러? 이제 이야기 자체가 조금 서사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원래 있는 방식을 좀 사용한 연출 방식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배우분들한테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해시키는 게 가장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리딩 때도 이제 리딩을 하면서 좀 작품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문장을 쓴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 그리고 이제 또 배우나 스태프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조금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문장들에 조금 최대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문장들로 작성을 했었는데, 연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썼던 건 이제 배우들 캐릭터의 연구에 좀 도움이 되고자 시나리오에 조금 내용을 좀 길게 썼는데, 근데 배우들이 연기를 했을 때는 사실 좀안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버린다는 얘기가 이제 현대판 고려장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거기 이제 극중에서 이제 준혁이 얘기를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거짓말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를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노인이 되셨고 내가 보살피기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내 최고의 선택, 뭐 최선이다, 좀 이런 식의 의미를 조금 하고자 좀 배우한테는 이거를 나쁜 감정으로 조금 연기한다기보다는 자기도 할 만큼 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영화를 이제 찍어야겠다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되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이. 근데 이제 만들고 이제 편집을 거쳐보니까 사실 제가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면 극 전개 방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시는 대로 이제 개개인 분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것 같아요. 그럼 기회가 되면 너무 하고 싶죠.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지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엠픽플을 이제 제작 지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이런 상업 영화나 단편 영화들이 볼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도 어떤 개별성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영화계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되게 영화 산업이 많이 지금 침체기인데, 이런 좋은 기회들로 좀 단편 영화도 그렇고 상업 영화도 그렇고 이제 배우분들이나 더 나아가 스태프분들이나 연출가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